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지는 못하기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고 또한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만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몇 번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 죽는 게 유익하다. 또한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예, 삶과 죽음 중에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로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버지는 다소의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아들에게 주었고 그는 또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당대 최고의 1% 안에 드는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부자고 서울대학에 하버드대학까지 나온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길에 뛰어듭니다. 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보 중에 바보의 삶을 기꺼이 살았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매우 특이하고 신비한 경험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보았다는 셋째 하늘 과연 어디일까요? 하늘도 계층으로 나눠져 있구나. 예. 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먼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에게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이 일곱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셋째 하늘은 의롭게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이죠.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모든 하늘 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머물고 계시는 하늘을 의미하며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희한한 신비한 말씀, 그 계시,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죽음학은 5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굉장히 넓혀주었습니다. 죽음의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을 그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학자들이 했는데 공통적인 죽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육체이탈의 경험입니다. 즉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죽은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최다량의 엔돌핀으로 꽉 채워져서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준식 교수가 쓴 누구나 배워야 할 죽음학 강의라는 그 책에서 세월호 사건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그 어둡고 춥고 그냥 답답한 곳에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더 편안한 상태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제일 먼저 죽으면은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죽어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얼마 후에 터널로 들어가거나 터널을 통과하는데 이것이 죽음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사랑인가요?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시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주 눈이 부신 신비로운 빛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빛이 절대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게 받아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어서 주마등처럼 자신의 과거의 삶이 보여지는데 포커스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남으로부터 받았던 피해가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관점이 그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일.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영역에 접하고 특별히 그동안에 궁금했던 그 어떤 일들, 특별한 지식들을 순식간에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졌는데 그 느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체험을 했으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되돌아가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냥 거기에 남아있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첫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것과 또한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떤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되었고 다시 죽게 되었을 때 마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양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살아난 후에 자신감이 늘었고 특별히 영성은 더욱 강해졌으며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돕는 일에 기꺼이 앞장섰습니다. 사람을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삶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종교에 헌신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믿고 있던 기존 종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고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종교에서의 가르침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 중에 하나가 목사 와이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자기 남편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떠받드는 그 정신 나간 사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의 설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시 깨닫고 그 살아나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의 설교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게 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업관도 바뀌었는데 전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죽음을 체험한 다음에는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직업이 아무리 잘 나가는 직업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었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다시 죽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꽤 인기 있는 중음악 강사입니다. 인문학 강의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관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죽음의 체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살라는 그러한 참 삶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연결된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 전체가 삶으로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즉각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서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전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딴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첫째,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육체는, 이 우리 육체, 이 육체는 여행에 필요한 텐트일 뿐입니다. 텐트, 이쁜 거 별로 안 좋죠. 그죠? 튼튼한 게 최고입니다. 텐트는. 그러니까, 이쁘다고 이거 꼬매고 어쩌고저쩌고 견적내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텐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육체를 텐트라고 말합니다. 텐트는 여행에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의 육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육체를 강화하고 늘리고 땡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불쌍한 일입니다. 여행마다 그 기간과 수준이 다릅니다. 긴 여행, 짧은 여행, 호화판 여행, 배낭 여행, 무전 여행. 여러분, 여행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품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냥 없이 견딥니다. 여행 중에 숙제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여행 중에 숙제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느끼려고 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행이든 돌아와서 공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집이 최고. 집 떠나면 개고생.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나는 과정. 죽음 이후 돌아갈 영원하면서도 행복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둥바둥 긁어 모아요? 여러분, 여행 가서 없으면은 없이도 살고 견디잖아요. 왜요? 집에 가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다 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악스럽게 모으고 자기만 알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고아입니다.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진정한 웰빙은 웰다잉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제대로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악스럽게 자기만 챙기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빨리 죽어서 주 앞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죽음은 더러운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영원한 것을 덧입는 것이므로 고린도 전서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며 오히려 죽음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실체를 알고 있으므로 죽음을 오히려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이 완성에 이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백 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내 봄이라는 4살짜리 여아가 갑자기 하루 만에 죽어가는 것과 100세 넘으신 분이 장로님이 제 품에서 숨을 거두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죽음도 하나님의 진짜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완성에 이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죽음은 송충이의 몸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충이 알죠? 땅을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송충이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는다는 것일까요? 예,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송충이 몸을 벗고 나비의 아름다운 날개를 단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요한 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장인 세마포의 아름다운 흰옷을 흰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했습니다. 신령한 몸. 이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추하고 제약이 많았던 이 땅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완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죽은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이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욕된 것이었고 썩을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완성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송충이가 모두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한 운동과 섭생과 좋은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준식 교수가 쓴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증오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증오심.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점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최 교수는 이 증오와 원한을 마음의 어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혈, 왜 그 막 결리고 그러면 어혈이 있으면 몸이 나빠지듯이 마음의 어혈이 있으면은 마음과 영혼이 점점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하면은 죽음 너머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혼의 어혈을 생기지 않게 하고 또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용서, 증오심을 품지 마라,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행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에는 각자의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활발하지가 않죠, 그죠? 네. 그 주파수가 같은 영혼들끼리 모이는데 악한 주파수의 소유자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고 선한 주파수의 소유자들이 모인 곳이 곧 천국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싫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막 떠들면서 남의 험담하는 그 거기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불쾌해지고, 예.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조폭들이죠. 조폭들은 오히려 저기 조용하고 경건한 그곳에 가면 마음이 불편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파수입니다. 모여갖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생, 죽음 이후에는 자연히 계층이 있게 마련입니다.
돈 또 골라서 하는 사람들 있죠. 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아유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 세상 험한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유상종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나쁘고 속는 사람은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왜 얼토당토 않는 그 사기에 걸려듭니까? 자기 또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듭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나 스카펙 박사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나 스베덴보리의 천상일기나 모두 다 그 계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기를 갖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송충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자유와 생명의 옷을 입을까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낡고 더럽고 무거운 이 세상의 옷을 벗고 깨끗한 세마포의 자유와 생명의 옷을 이렇게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롱이 쓴 죽음 그 이후에라는 책에 한 남자의 증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았다. 예. 아시죠? 더러운 그 속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예. 안 입고 말지, 차라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첫째, 증오심을 버리고 용서하는 것 외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힘을 모아서 최고의 긍휼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눈부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손에 손잡고 춤을 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웨딩드레스 못 입은 분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때 입혀주시는 흰색 세마포 옷은 그 어떤 옷보다도 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그 신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서로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의 아름다운 점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최고의 긍휼을 베푸는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칭찬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살맛나는 곳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